반갑습니다. 저는 그 단국대학교 병원피부과에 있는 박병철 교수고요. 오늘 제가 주제를 맡은 것은 로제스에라나 센스틱 스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이고, 그리고 대학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이제 피부과학 중개연구소라 그래서 이제 피부 관련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레이저 이런 거에 대한 중개연구도 하고 있고, 중개연구는 다시 말하면 이제 치약제 효과용이나 뭐 이런 것들 연구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연구 개발하시면 중에 파일을 스터디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연구도 하고 있고, 때로는 저희가 또 이제 실험실이 있으니까 실험실에서 기초 세포 같은 것들, 혹은 이제 화장품은 동물은 안 되니까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은 동물실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메커니즘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로제시아와 센스티브 스킨에 대한 부분들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자세아라는 말은 사실 의학적인 진단명이라서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좀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로자세아의 어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로즈거든요. 로즈. 로즈에서 나온 거고, 로즈가 이제 장밋빛, 그러니까 이제 붉은 색깔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장미색 비강기인 의미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려면 조금 쉽게 얘기를 해야 되긴 하니까, 이제 술 먹으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약간 붉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자세아는 사실은 그 말대로 한글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주사라고 합니다. 병 이름 주사라고 하는데, 이 주사의 주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술 먹는 주자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술 먹으면은 알 계시니까. 근데 이제 여기 사자는 사실은 사악할 사자인데, 우리가 술 먹으면 주사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사기를 말하는 주사는 아니고, 요게 이제, 요게 사실 한자로 보면 이게 코거든요. 빗자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코인데, 코가 술을 먹으면 붉어진다. 그래서 이제 코주부 사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술주자.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은, 한글로 쓰면 주사 똑같긴 한데, 한자로는 엄밀하게 말하면 코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는 항상 요 부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주자는 술, 주자인데 술을 먹어서 빨개지는 것, 영어로 5월 따지면은 로제시아, 붉은 거, 장미,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건 지금 제가 무슨 의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화장품 쪽이나 이쪽에 이제 피부, 스킨케어 이쪽이시니까, 그러면 주사가 그런 영역에서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임상 양상은 사실은 이렇게 다양하게 옵니다. 약간 이제 경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좀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실핏줄도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당연히 이렇게 오면은 예약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경한 경우에는 대부분 다들 병원에 오기 전에 집에서 사용하시는 것, 혹은 주변에 누구한테 이제 권해가지고, 내가 얼굴에 환자분들이 뭐라, 주사기가 또 얘기 안 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나 요즘 얼굴이 좀 예민해졌어. 그리고 요즘 뭔가 좀 반응이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그거를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케어 부분 먼저 그걸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회색존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의사는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사도 물론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이제 보수적 스펙트럼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좀 덜 보수적 스펙트럼 다양하게 돼 있는데, 또 뭐 좀 보수적 스펙트럼 생각해. 그러면은 의사는 당연히 질병 아니면은 정상.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질병 아니면 정상을 보는 건데, 질병이 되기 전에 전 단계에 약간의 비정상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질병까지는 못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때로는 간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정상이라고 좀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사가 있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해야죠. 화끈거리니까 당연히 어떤 병이 있다기보다는 피부 정상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실핏줄들이 늘어나는, 실핏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붓기도 하고, 이제 붓기도 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끈하긴 한데 이제 땡기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다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주제가 묶여있는데, 센스티브 스킨, 그러니까 이제 민감성 피부, 이거하고 이제 같이 엮여가는 거죠. 그래서 질병적으로는 주사라는 질병의 그 카테고리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질병에 대한 증상들을 갖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내용들은 피부에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사는 사실은 질병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다양한 악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서 면역학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뭐 지금 의학적인 접근이니까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상담하면서 어떤 케어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베이셔스 그러니까 피지샘이죠. 피지샘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그 다음에 바스큘라 그러니까 혈관 아까 실핏줄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실핏줄이 늘어난 것 말고 신경혈관 신경혈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분에서는 사실은 스킨케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험실 쪽으로도 충분하게 연구 개발하시면서 뭐 실험실에 있으시는 어떤 회사들은 또 이런 건 타겟들 잡기로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런 물질에 대한 조절 부분들을 우리는 일종의 하나의 지표 성분처럼 넣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이제 확 나빠지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뜨거운 것. 혹은 이제 매운 것, 그런 먹거나 혹은 술이죠. 와인을 좀 먹거나 그런 부분들 혹은 온도가 급격하게 왔다 갔다 변하는 부분들 태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혹은 이제 운동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제게 한국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바로 그거죠. 사우나가 아니에요. 사우나가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여기 갔다 오고 난 후에 나와서 사실은 여기 지금 적어놓지는 않지만 커피가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아, 나 화장품 바뀌고 나네, 코스메틱스, 화장품 바뀌고 나네, 혹은 머리에 염색하고 나네, 혹은 샴푸 바뀌었는데, 이제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화장품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겁니다. 스킨케어 측면에서 하는 거고, 뉴로바스큘라, 그러니까 신경혈관적인 부분에서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은 이제 사이언스가 많이 발달하니까, 사실 화장품 쪽에서 사이언스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들을 보시고, 타겟 성분들이 이것도 천연물에서나 어떤 부분에서 좀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모티브를 가지거나 스토리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제 주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질병학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왜 스킨케어 혹은 이제 우리가 피부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냐면 사실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 주사를 영화로 했는 게 그겁니다. 공효진이가 나오는 미스 홍당무라고 하는 영화가 그 주사를 주제로 보거든요. 왜 홍당무인지 이제 상상해 가시잖아요. 얘가 이제 긴장한 상태나 대중 앞에만 가면은 이제 빨개지고 본인은 감정이 예를 들어 야 사람 앞에서 숨기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데 자기의 감정이 속에 같은 감정이 있으면은 확 드러나니까 포카페이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토리바에서 얘기했는 거고 잠깐만 한번 동영상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사회 심리적인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당황하게 하고 왜냐하면 자꾸 붉어지니까 당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대중 앞에 오기 전에 되면 왠지 괜히 이제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런 마음들이 또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잠깐 질병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또 걸리니까 양성 강화가 되는 거죠. 얘기 불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주사 부분들을, 심리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치료적 접근에서 측면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의학적 측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혈관이 이렇게 막 늘어나거나 붉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레이저 같은 걸 치료를 해서 좀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사가 아까 좀 심해지면은 막, 이렇게 구진처럼 모낭처럼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항생제 같은 거 쓸 수가 있는데 뉴로쿠테니에서 뉴로바스큘러에서는 알파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혈관이 확장된 거를 이렇게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분들이 약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토피컬로 화장품 대응해서 구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사실 여기 약이 나온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름이 미르바소라고 해서 약이 있는데 그 약이 그 우리가 별명을 지키는 신데렐라 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시간이 12시간. 그래서 환자 항상 몇 시에 아침 8시에 받으세요. 그러면 데일라이프 동안 활동하고 집에 왔는데 보면 또 알려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약이 지금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아는 사람들은 몇몇 이제 젊은 친구들은 해외 직구도 막 하고 하는데 뭐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 쓰다가 지금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토피칼 대형으로 주사, 아까 주사를 붉을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사 때 환자분들은 아, 내 얼굴이 땡겨요, 화끈거려요, 붉어져요 라고 하는 트러블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트러블에 맞는 어떤 그 메커니즘, 타겟들을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어떻게 또 좋은 결과들을 내실 수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이렇게 알파 리셉터를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제일 많이 연구된 게 이제 겉.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그 위장관에는 원래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 그 다음에 그거와 관계돼서 있는 게 이제 스킨, 이렇게 이제 많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스킨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기도 상계균들이 있습니다. 상계균들이 있는데 상계균들 중에서 여기 데모덱스라고 하는 요 균이 굉장히 많은 그 주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균들을 내오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실 광고에서 보면은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 시대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으로 했는 뭐 샴푸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으로 했는 화장품. 이래 얘기하면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이제 과학적, 의학적 입장에서는 감성적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겠다는 거야? 죽였다는 거야?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상균총이거든요. 그럼 죽일 것 같으면 그냥 항상 잡아버려. 그럼 확 싹 다 죽으면 그럼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으로 할 때는 세 가지 타겟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접미사로 프리가 붙으니까 앞이라는 거죠. 앞단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도 이제 유해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해균, 이제 정상균, 좋은 균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좋은 균이 많이 적시가, 왜냐면 이거는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얘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 안에서는 다이내믹한 균형을 이루는 거죠. 무슨 뭐 이렇게 둘이가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고 이게 아니고 둘이가 계속 싸우는 거죠. 싸우다가 얘가 많아지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이제 줄어들면 얘가 이렇게 건강한 균이 많아지면 정상인 거고 이제 유해균이 많아지면 질병이 오는 건데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되는데 유해균을 많아지게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해균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 그 성분들이 있는 거죠. 그 성분들로 만든 제품들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럼 그걸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저 좋은 균들이 많이 정착되니 괜찮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마이크로바이옴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항생제 계열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요 부분이 맞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럼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냐? 포스트니까 말 그대로 뒷단이잖아요. 뒷단은 뭐냐면, 이게 알고 보니 이제 우리는 이 데모덱스가 예를 들어 이렇게 주사를 유발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는데 맞죠? 그 말은 맞긴 맞는데 얘가 너무 과정식하니까 이렇게 생기니까 병원에서 우선 1차적으로 얘를 좀 죽여요. 죽이니까 급성기에서 반응은 좋아져요. 좋아지지만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가면 이제 좀 덜 좋아지거든요. 덜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얘가 내는 메타볼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메타볼라이트에 의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긴다거나 혹은 아까 누르마스큘러 부분들에 대한 디스레귤레이션, 불규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균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균이 내는 메타볼라이트 요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요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주로 가는 하나의 선단, 그러니까 앞쪽에서 하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최첨단에 사는 건 그 부분.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로 가는 부분, 이것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또 좀 더 재미난 것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여기 커피가 분명히 아까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센스티브 스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센스티브 스킨도, 센스티브 스킨은 또 더 모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센스티브 스킨은 우리 피부과 영역에서는 디지즈 엔터티, 그러니까 질병의 분류에 아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주사는 아까 질병의 분류로 들어와 있지만 센스티브 스킨은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왜 센스티브 스킨 안 들어와 있냐 하면은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센스티브 스킨을 진단하는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죠. 메이저 피처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마이너 피처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이너 피처 보면은 드라이 센스 오브 스킨, 이리마 그다음에 스팅, 뭐 바늘로 찌르는 느낌, 버디 센스, 박근 그림 이런 게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일종의 이게 보면은 셀프 리포티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불편함 혹은 주관성이 많은 어떤 불편함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근데 그거를 그 이제 의사가 어떤 객관적인 진단 툴 혹은 의사가 문진을 통해서 아는 객관적인 어떤 증상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즈 엔터티 그러니까 질병의 카테고리로는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 생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얼굴에 대한 이런 불편감들을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센스티브 스킨이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피부과 영역에서도 센스티브 스킨 개념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피부 관리 혹은 피부 케어 부분에서 쓰는 화장품학적인 용어 이런 쪽으로 이제 그냥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사람인데 본인이 이때는 이제 또 이렇게 호소하는 어떤 증상도 있을 거잖아요. 이럴 때 이렇고 내가 오늘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더니 막 얼굴이 되면 또 이렇게 또 좋을 때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 센스티브 스킨이고 이렇게 오면 또 센스티브 스킨이 아니고 이렇게 또 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센스티브 스킨들도 어떤 스코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혹은 예를 들어 피부 임상 그 평가 기관들도 있잖아요. 화장품 같은 것들이 센스티브 스킨들을 몇 명 모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분 제품은 저희가 민감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피험자도 구성해 주는데 민감성 피험자분들 적어도 뭐 20% 이상 포함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민감성 환자분들 포함해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 그래도 적어도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개 항목을 가지고 가거나 10개 항목을 가지고 가는 분들을 가지고 스코어를 좀 매겨가지고 나름대로의 컷오프 밸류를 가지고 센스티브 스킨이다 아니다 조금 기준 확인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스킨이 뭐 자극받는다, 바늘 찌르는다, 느낌 있다, 끈거린다, 열감이 있다, 뭔가 좀 당긴다, 가렵다, 통증도 있다. 한데 뭐 어쨌든 불편해.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쭉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주관적인 불편함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이런 부분 환자분들 예전에는 무시를 했지만 지금 무시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센스티브 스킨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 있는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는 그리고 센스티브 스킨도 외부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환경적인 요인들 그다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질병 같은 것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르몬 같은 것도 호르몬이 관계 있는 거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 이제 폐경 왔을 때 폐경 중인 분들도 얼굴에서 박근거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센서리 너브 그러니까 뉴로바스큘러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두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주사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센스티브 스킨하고 주사 이런 부분들이 환자가 스스로 내 얼굴이 어쨌든 간에 내가 말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나는 불편해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과학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실핏줄이 늘어나거나 그런 늘어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부진이 생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과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거 아닌 그거는 이제 급성을 잘 잡아줘야 할 것 같고 근데 그거 아닌 그 후에 나름의 환자의 불편한 요소들 그리고 그게 본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코스메틱스에서 조금만 더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약으로도 좋은 약 있었지만 약 지금 없는 상태로 토피컬로 저희들 쓴다고 하면 스트레스니까 그것 말고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센스티브 스킨이 뭐 아닌 사람들 좀 구분해봤는데 사실 연구를 했는데 연구가 그닥 좋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피부에 뭐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의미가 들어가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센스티브 스킨이 많아진다고 하는 이게 있는 수 몇 명 안 되잖아.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스킨 타입을 보면은 이게 1, 2, 3, 4가 다 의미가 들어있어.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피부 타입, 요때 말하는 피부 타입은 우리가 지성중성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피부가 하얀 사람부터 까만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이 이제 제일 하얀 사람이거든요. 하얀 사람, 이제 여기 6, 그러니까 정말 까만 사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은 4에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이 조금 피부가 하얗다, 여기 하면 보통 3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3자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괜히 느끼면은, 아, 왠지 피부가 하얀 사람이 어떤 뭔가 좀 더 반응을 잘할 것 같고, 까만 사람은 뭔가 좀 더 탄력도 없고, 흑인 생각하고, 그렇게 같지만 사실은 센티브 스킨에서는 그 차이가 없는 겁니다. 단지, 요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들은 좀 더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무시입니다. 왜냐면, 담배는 뉴로바스큘러, 이게 혈관하고 넓부에 영향을 꽤 많이 끼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킨 타입. 스킨 타입 가지고도 이제 그러죠. 예를 들어, 오일리하냐, 혹은 이제 복합성이냐, 혹은 이제 그 건조성이냐, 그렇게 이제 봤었을 때, 이 부분들도 보면은 이제 센스티브 스킨하고 넌센스티브 스킨하고 페이스와 바디 이렇게 쭉 다 구분을 해봤었을 때 페이스 한번 볼게요. 페이스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이제 건조한 피부가 왠지 조금 더 센스티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 지금 페이스에 보면은 23%잖아요. 근데 이 넌센스티브도 보면 26%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오일리 스킨을 보면은 또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센스티브 스킨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사실 뭔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분명히, 하는데 이렇게 안 나는 이유는 그 혼자가 호소하는 그 주관성 때문에. 센스티브 스킨, 여기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525명 센스티브 스킨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그 점수를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여기 그 사람들이 다 맞을까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100% 악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든 부분들은 있기는 하고요. 다만 뉴로바스큘러 부분들은 꽤 많이 있는 게 있고요. 센스티브 스킨에서도 센스킨을 모아보고 이제 피부에 이제 있는 균들, 마이크로바이옴들을 이렇게 해봤더니만 이제 유해균이거든요. 유해균들에 대한 분포들이 이 부분에서 보면 스티플 포커스 OLS는 유해 차이가 없다고 되죠. 얘는 정말 많이 심각한 유해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을 때 올라가는 거니까 없을 거고, 얘는 상재균입니다. 상재균인데 얘는 보면은 피값이 위한 걸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재균의 밸런스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사계수를 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이 센시티브 스킨들은 어떻게 치료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몇 가지 원론적인 얘기인데죠. 이제 보존제, 보존제 중에서 자극 없는 보존제 좀 써야 되는 부분들, 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피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우울이 있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되죠. 자극을 많이 치우니까, 뭐 술도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포텔륨이나 너널의 설프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덜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면 좋은데, 이게 덜 들어간 제품을 만들면 좋은데, 요게 이제 고개 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뽀도독 뽀도독 하는 느낌이 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샴푸를 해도 샴푸한 감이 안 나고, 씻어도 씻은 감이 안 나고, 이제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이죠. 그러니까 이제 왠지 세정제, 그러니까 환자가 느꼈을 때 자기는 씻었을 때 좀 왠지 좀 뽀도독 하는 느낌, 그러니까 좀 말끔하게 씻은 느낌이 좀 나는데 자극은 없으면 좋겠는데, 그 이제 중첩 값을 찾는 것들은 여전히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극을 덜 주는 제품들은 확실하게 세정력이 떨어지는 거고, 세정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했는데 별로 씻는 느낌이 안 들어요, 샴푸한 느낌이 안 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요즘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저희가 화장품 보유로 해서 이제 그 바다, 해양 자원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센스티브 스킨에서 했던 이펙트죠, 이렇게 추출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품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얼마 전에 연구 과제로 이제 우리 한국의 삼면이 바다니까 또 제주도까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침체 해양수의 추출물을 가지고 피부의 어떤 성분들에 대한 어떤 유효한 부분들, 지표성들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어떤 자원의 어떤 뱅크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일부분들 있죠. 또 이제 그 패치 테스트를 할 때도 있으니까, 패치 테스트 할 때도 민감성 시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보는 거고, 이제 락티게시드 가지고, 틱니트텐즈 가지고 저희가 민감성 피부가 있다 없다라는 조금 더 보고, 이렇게 스코어를 맞추고도 이제 평가 기관에서는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아까 센티브 스킨이 조금 주관적이고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혹시 제품 개발하실 때 하시다가 아 이거는 저희가 민감성도 개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생기면은 PM별을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스크리닝을 하고 그런 걸 좀 모으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스킨 패스트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당연히 보이는 거고, 이제 그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때로는 이제 센스티브 스킨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 이제 그 앵그리 백 신드림이 와가지고 확 올라오는 거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색에서 이제 병원을 빼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고시물질로 아까 그 제공 주제 뒷단에 뭐 항염 물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염을 해서 식약처에서 고시된 물질들이 있어요. 고시된 물질들은 굳이 뭐 실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시된 물질을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제품 나가는데 이제 빠르게 나갈 수가 있고, 새로운 식물질을 가지고 새로 등재하려고 하고 그걸 허가받으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롱텀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식물질 나온 거를 가지고 원래 고시물질이 있는 데다가 좀 애드해가지고 그냥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고시물질들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면, 예를 들어 티트리 오일이라든가 알로에베라 이런 건 다들 알려집니다. 암티인플라마토리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줄레 뭐 이렇게 화학 보조식과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치하죠. 뭐 이런 게 가지고 쭉 이게 저희가 2년 전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그 의사 그러면 이제 보수적 스펙트럼에 그 질병 아니면 그냥 정상 이렇게 해서, 요즘은 좀 다르고 그런 부분에 좀 더 넓게 보려고 하는 게 피부과 의사들이고, 그래서 저희 피부과 의사들이 코스메틱 성분학이라고 해서 책을 하나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고시물질 장애를 그리고 최첨단 연구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도 이 책에 책도 썼고,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피부과 종계 연구소에서 이런 피부과 관련된 연구를 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은 모발입니다. 탈모와 두피케어 이쪽이 이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판토탄센이나 덱스판토레는 굉장히 잘 알려진 상황들이 하잖아요. 저 이제 그 책들이 있으니까 책 보시면서 좀 그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사고 피부과 전문의고 또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가 여러분들의 얼마나 눈높이가 맞을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 역시 아까 피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연구 중에서 화장품 또 요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가능한 접점을 찾으려고 강의를 해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보니까 테이블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주관적으로 이제 피험자들이 느꼈을 때 그걸 이제 센스티브로 이제 스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럼 그 질문지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뭐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질문지 요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인용을 안 했는데 요거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 딸려 있는 질문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항목이 이제 네. 10개 항목이면 10개 중에 7개 네. 이상이면? 막 그렇게 하거나, 근데 사실 그 점수 자체도 사실 지금도 아비추얼리 그냥 인위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딱 어느 연구소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사람이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 뭐 SCI 너무 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죠. 아. 그냥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현재 그 연구하고 계실 때 그 이제 피험자들 이제 모집을 할 때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 모집을 한다고 하시면 네.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면화선을 이제 시작해서 얼굴에 이제 그렇죠. 점을 찍어서 맞습니다. 이제 자극을 네. 느끼냐 없냐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네. 하는데 질문지로도 이렇게 스코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일이 많은 거죠. 일이 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거를 가지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다면 네. 충분하게 이제 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이제 질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보통은 이제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전화로 이제 사전 스크린 하니 그럴 때 이제 질문을 10개, 14개인데 또 10개, 14개 다 활용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또 보면 약간 오버랩되는 또 청산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한 5개 정도 가지고 해서 몇 개 보면 괜찮으면 센스티브 넣자 이렇게 되기도 하죠. 강의 느껴서 아픔을 불어서 근데 아까 이게 무슨 주사? 네, 주사. 이게 무슨 균 같은 것도 한 원인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균이 원인이 되는 거는 의학적 측면에서는 균은 확실히 원인 물질이 남는 거고요. 다음 네, 또 데모덱스라고 하는 균, 이게 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데모덱스가 여기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조사에 아까 얘기했던 CBS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피지가 안 나오는데 또 피지를 조금 먹고 살거든요. 쉽게 신문표로 쓴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요 피지를 먹고 사는 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여드름이잖아요. 이렇게 큐티박테리움도 그렇고 데모덱스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정상적으로 좀 있으면 있는데 이게 이제 과정식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게 이제 시분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이 그 시분은 또 이제 그 기름인데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피부 스킨에서 나오는 기름하고 시분 나오는 기름이 또 성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이가 있겠습니다. 시분. 네, 시분 이제 실베이처스 글랜드에서 이게 피지샘이죠. 피지샘에서 나오는 피지를 영어로 시분이라고 얘기하고 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지니까 지가 이제 기름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네. 그냥 임상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걸 뽑을 수가 있는. 아,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학적으로 아까 급성기 때 이렇게 왔었을 때 급성기 때 효과는 가장 좋은 거는 아까 항생제입니다. 왜냐면 이게 데모덱스의 불균형들이 올라왔으니까 항생제를 먹으면 데모덱스가 확 죽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오마크층. 그러면 이 구진 같은 것들이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의학적 치료가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구진들이 들어가도 이렇게 붉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현생활에서 아까 얘기했던 인바리먼트, 환경에 의해서 열에 대한 노출이나 사우나 같은 이런 거 타다 보면, 이 또 반응들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학적으로 치료를 해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드라마틱 효과가 안 나고, 뭐 레이저로 심지어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환자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데일리 케어에서 관리 측면에서 들어가서 봐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장품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그 화장품 성분 중에, 약간, 아까 막, 나열해주셨던 뭐, 미치아제, 뭐,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또 시중에서 이미, 그 항염 효과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또, 알려진 게 어느 정도 인기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는 할 때는 화장품 업계에서 뭐를 또 제일, 그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매칭을 시켜보지는 않아서 제가 뭐라 추천드리기 힘든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붉어지고 화끈해지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포커스가 많이 있는 거고, 거기서 조사 나오는 성분도 아까 했듯이 그 제가 코스메스틱의 책에서 일반 항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시중에 나와봐야 경쟁력은 없을 수 있으니까, 오늘 나름의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름의 어쨌든 새로운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 효과를 더 좋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험실적이거든. 기초 어쨌든 연구를 해서 스토리를 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들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사이언스로 어느 정도 규명이 확실히 되어 있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주사 폐결함 때문에 노화가 촉진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게 피부 노화 자체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노화라고 할 때도 우리는 노화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의 부분이거든요. 노화를 정의할 때는 보통은 얼굴의 그 색조, 얼굴의 색깔이 디스크로마시아, 그러니까 얼룩덜룩하다 하는 정도를 하나를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탄력, 주름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 하나를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세 혈관이 확장된 부분들, 이렇게 몇 가지를 보면서 노화라고 보는데, 이제 약간 혈관 확장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보면 노화랑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남아서 그냥 아까 했듯이 대학 같은 이제 연구소로 있잖아요. 저 연구소가 제가 주로 모바일 이제 그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대학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관들이 시중에 아주 많이 요즘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이제 저도 이제 대학에서 아까 저는 화장품만 하진 않으니까 의사니까 화장품 의약품 이렇게 다 하는데 저랑 예를 들어 이제 그 화장품 안전평가 기관과 경쟁 관계일까 싶었는데 저는 지금 쭉 제가 연구도 나오고 현재가 2016년에 했으니까 지금 8년 남았는데 경쟁 관계가 별로 아니더라고요. 경쟁 관계가 아닌 이유가 보니까 회사들도 만들어 놓고 라인을 조금 구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패스트랩으로 빨리 가야 되는 부분들은 화장품 안전평가 기관에 가서 빨리 요구를 해서 빨리 결과를 내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자기들이 정말 이건 내가 지표성능 개발했던 거 이 부분에 애착이 있고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검증을 해서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대학병원을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화장품 패치하는 것도 사실 패치하는 것도 임상기관에서 잘 할 수 있는데 대학에서 그래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걸 해외 나가야 되는데 신뢰성 때문에 이제 저희는 대학병원을 사면은 나중에 최종 결과 보고서 대학병원 장으로 나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는 저는 이제 주로 모발을 많이 하긴 하니까 이렇게 이제 모발 샘플을 흉내내서 구하면은 가지고 이렇게 세포를 따로 이렇게 구분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배양을 하고 이 배양하는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실험 본인들이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이제 이렇게 세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회사들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그걸 못하는 회사들은 가지고 좀 이렇게 성능들 좀 해주세요. 조기 스크리닝들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모발 자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판에 정말 모를 키우듯이 모도 이렇게, 모발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모발 이렇게 길이가 시도에 따라 성장하는지 성장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엑스비보 연구라고 하는 사실 이 연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세포 연구는 나중에 이게 임상하고 코리레이션 될 때 꽤 많은 어떤 드랍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 임상하고 드랍이 덜 되고 코리레이션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죠. 원래는 이거죠. 동물실험을 하는 건데 화장품 성분은 동물실험을 못하니까 뭐 간혹 이제 우회하긴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학 교수가 자기의 연구 관심 때문에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걸 막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또 광고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데 이건 이제 못하면은 엑스비보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스킨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피부암 수술도 하는데 수술하다 보면 정상 스킨이 나옵니다. 스킨을 가지고 엑스비보로 배양을 해서 또 보는 방법도 이런 것들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하지는 않죠. 그걸 또 많이 하는 또 교수님도 계시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임상 연구하게 되는 거고 이건 패치 연구를 하는 거고 그 탈모 방지 시각적 허가용 연구는 좀 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연구 중에서 가장 긴 게 탈모입니다. 그 보통 그 미백이 저희가 그 8주에 보거든요. 8주 만에 보고 그 다음에 주름이 12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습이나 이런 기능은 4주 만에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24주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구치고는 꽤 긴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 계약하면 그냥 1년을 잡습니다. 왜냐면은 연구하려면 IRB 통과해야 되고 그것도 연구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한 달 중반에 드랍되는 경우도 많은데 왜냐하면은 모발 카운트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정량을 하는데 여기 지금 자세히 여기 점 찍습니다. 그거 하나 점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7×1cm 로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땜빵이 안 생기는 거죠. 땜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환자분들이 꽤 거부감이 많이 크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탈모 부위에도 봐야 되잖아요. 탈모 부위에 생기니까 더 확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연구 그룹에서는 그 너무 티가 나니 좀 덜 보이는 원래 머리 좀 많은데 거기를 하자 하는데 사실 환자로서는 그게 좋긴 하지만 연구를 위해서는 또 좀 덜 합당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혹시나 의뢰를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잘 안 났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찍고 같은 사진들을 잘 찍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의뢰를 하시는 의뢰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들이 이거를 이게 처음에 찍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 찍을 때 같은 자리를 같이 찍느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사진 10장 정도 찍습니다.
대략 좀 그럼 그 중에서 뭐죠? 안 되는 걸 버리고 태고 괜찮은 걸 찾아가지고 하는 거고 이래가지고 여기다 1cm, 1cm를 바운더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하게 되고 한데 바운더리를 그렸는데 아무리 똑같이 찍다 보더라도 약간 빗나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 바운더리 안에 모발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같은 모발인데 지금 전에 찍은 바운더리 밖에 그러면 그건 보정을 또 합니다. 바운더리 이건 있는 모발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정도 관리가 발된 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보는 이건 여드름 같은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혹시나 또 이번에 또 네트워크 또 기회식 하시니까 또 관심 있으시면 저희들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면담도 하거나 상담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